일본의 배우이자 그리고 파워레인저 매직버스에서 오즈카이 매직레드 역을 맡은 하시모토 아치시님은 1987년 1월 14일 도쿄에서 태어났다. 취미는 궁도, 카메라, 영화 감상, 독서, 스포츠이며 특기는 축구, 기타, 수영이다. 하시모토 아치시님은 중학생 때 축구부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연극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한 결과 배우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 후 고등학교 1학년 때 잡지를 통해 여러 연예 기획사에 오디션을 받고 그중 아뮤즈라는 기획사에 합격하여 들어가게 된다. 그래도 아직 고등학생이었기에 축구부 활동과 연기 레슨을 병행하였고 2004년 TV 드라마 모터보이즈2로 배우에 데뷔한다. 하시모토 아치시님은 고3 수험생이었을 당시 파워레인저 매직포스의 오디션을 보게 된다. 그러다 오디션 2차 심사와 대학 설명 일정이 중복되었는데 대학 설명회는 가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설명회 대신 오디션 2차 심사에 참가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합격하여 당시 역대 최연소 레드가 된다. 하시모토 아치시님은 2005년 파워레인저 매직포스에 출연하였다. 그는 극중에서 오즈카이 매직레드로 등장한다. 오즈카이는 매직레드로 변신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자 축구부 선수이다. 5남매 중 막내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마지폰을 만들어 매직포스가 된다. 좋든 나쁘든 울고준 성격으로 정의감이 강하다. 여담으로 배우들끼리 사이가 좋았다고 하며 촬영 이외에도 5명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쉬는 날에는 매직그린의 배우 이토유키 혹은 매직옐로의 마츠모토 히로야 집에 머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하시모토 아치시님은 2011년 캡틴포스 제2화 3화에서 오즈카이 역으로 특별 출연하였다. 극 중에서 오즈카이는 캡틴포스와 처음 접촉한 레전드이며 매직포스 때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성격이 되어 등장했다. 하시모토 아치시님은 오랫동안 연재한 칼럼도 여러 편 갖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시네마즈 플러스라는 일본 영화 홈페이지에서 영화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영화도 같이 리뷰해주고 있다. 하시모토 아치시님은 BTS 팬 아미이다. 그는 BTS 멤버 전원의 개인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고 2012년 6월 15일에 그의 트위터에서 Yet to come 해시태그와 함께 BTS의 구찌인 후드티를 입은 사진을 올려 진상 아미임을 인증했다. 그리고 그 후드티를 입고 자신이 출연한 영화 시사회 무대에 오르기도 하였다. 하시모토 아치시님은 올해 6월에 개봉한 영화 요스 기다렸지 또 만나러 무시가 워드 2023에서 베스트 액터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도쿄, 10월에 오사카에서 연극을 한다고 한다.